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3월 8일 금요일 이원재 끝내준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연간 얼마 정도 될것 같으세요? 모두 26조 원 쓴다고 그래요. 학생 한 명당 월 41만 원. 많이들 쓰시죠. 많이 쓰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쓰시고. 그리고 서울의 학원 숫자를 세봤더니 카페 숫자하고 편의점 숫자 전부 다 합친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이만큼 사교육이 많은데, 예전엔 그래도 개천에서 용 나는 통로가 교육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계층 상승의 통로 그런 역할도 했는데, 요즘은 고소득층 사교육비 더 많이 쓰시기 때문에 오히려 계층을 물려주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다는 씁쓸한 이야기도 있고요. 요즘 많이들 논란 벌이고 있는 그 의대 문제 있잖아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사실 사교육하고 교육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죠. 예전에 우리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상위, 그 성적순으로 입시 상위 10개 과를 뽑아보면은 그 중에 의대가 하나 정도밖에 없었어요. 서울대 의대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90년대 초반 이후에 쭉 점점 의대가 많아져서 지금 10위까지 전부 의대. 뭐 작년, 재작년엔 보니까 20위까지 거의 한개 정도 빼고 다 의대더라고요. 이런 판국인데 여쭤보니까 왜 의대 가려고 그러냐? 의사가 직업적 안정성이 높고 오랫동안 할수 있어서.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이게 직업 문제라는 거예요. 교육 문제, 직업 문제다. 그러면은 직업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그 문제를 정말 끝까지 꼬이고 꼬인 문제인데 끝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 분들을 두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내주는 토론 한 시간 동안 쭉 진행할 텐데요. 교육에 보면 송인수 공동대표님은 사교육 문제에 천착해서 평생을 싸워오신 분인데 지금 채용 운동으로 옮겨가셨어요. 그래서 같이 토론을 해주시려고 하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뻐해 주시는 산프로TV의 언더스탠딩 진행자, 이진우 기자님. 요즘은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세상의 모든 불편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 해결사. 이런 지위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일단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네. 그 송인수 대표님은 일단 자기소개 겸해서요. 네. 교육에서 채용으로 어떻게 이렇게 옮겨가신 건지 좀 여쭤보고 개인 인사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008년 6월 달에 사교육 걱정 세상이라는 단체를 시작했습니다. 입시 경쟁으로 그 당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사교육비를 부모들이 너무 많이 지출하니까 이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12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정말 총력을 다해서 이 주제에 집중을 해서 더러 사교육비를 어떤 해에는 2조 정도 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도 좀 거두었는데 이게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보고 제가 이제 좀 고민에 빠져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생각하다가 국가가 통계청을 통해서 지난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물어본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이게 이제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사교육비를 왜 그렇게 지출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대답하기를 이제 한번 좀 판넬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시기를 취업할 때 출신 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서울권 스카이덱 들어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특목고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 내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남보다도 더 점수를 높이기 위하면 사교육 시장에 가서 선행을 띄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교육의 그 증가 내지는 소비의 그 변하지 않는 선택은 채용에서 학벌 중심의 채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육 내적인 정책만 바꿔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깨닫고 제가 이 학벌 스펙 중심의 채용 문화를 바꾸는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빨리 후배들에게 2020년에 물려주고 사교육 걱정을 물려주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물려주시고 물려주고 저는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이 채용 문제를 좀 바꾸는 그런 운동을 교육의 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프로님, 이진우 네. 기자님은 이런 말씀에 공감하세요? 어떠세요?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는 되고, 입시 제도를 이렇게 바꾸든 저렇게 바꾸든 항상 치열하다. 학생들을 너무 영어 수학에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100m 달리기와 줄넘기로 그러면 입시를 볼까라는 황당한 생각을 하더라도 그 경쟁이 치열하면 줄넘기 학원, 달리기 학원 다 나올 거고, 뭐 근육 강화제, 어린이를 위한 근육 강화제 다 나올 거고, 다 그게 결국 사교육비가 될 텐데, 그 원인은 취업 시장에서 학벌을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다만 저는 야 그걸 풀어서 과연 문제가 해결이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한 줄기 남는 것이 뭐냐면 저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삶의 질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사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느냐에 너무 좌우된다. 과도하게. 그거는 어떤 통계로 입증이 되냐면 다른 나라는 소득 상위 0.1%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이제 그게 문제라고 지적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가 그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 상위 10% 안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물론 매우 크긴 큽니다만 그러나 그 10%와 나머지 90%의 차이가 너무 큰 나라가 돼서 결국은 20% 들어가기 경쟁을 하는 거고 그게 취업 경쟁이고 그 앞서서 입시 경쟁이고 사교육이 되는 것인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9대1의 경쟁률, 10대1의 경쟁률이라서 이 경쟁률 자체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국은 이 경쟁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게 안 풀린다. 예를 들면 지금 요즘은 실제로 기업들이 학벌만 보고 뽑지는 않습니다. 송 대표님께서도 이제 관찰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겠으나 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의무화하기도 하고 또 뭐 금융권에서도 조금은 이제 학벌과는 조금 그 거리가 좀 있는 채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대기업들 정도만 예전처럼 그 학벌에 따라 줄을 세우고 하는 경향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차라리 학벌로만 뽑았다면 그거에 몰두해서 경쟁을 할 텐데 이게 그럼 무슨 기준으로 뽑는 거지? 라고 생각해보면 학벌도 보는 것 같고 그러나 성적도 보는 것 같고 예전에는 학벌만 가지고 뽑았잖아요. 송 대표님 그 동년배들은 그냥 졸업장만 있으면 성적이 2.0이든 4.0이든 관계없었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약간 흔들리는 때였었거든요. 성적도 나름 중요해. 근데 이제는 간판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하고 혹은 다른 자격증도 중요하고 뭐 심지어는 토론에서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뭔가 모호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것이고 야 어차피 성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학벌로 뽑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거니까 고등학생들은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대학 안 가면 유리해지든가. 이때 예를 들면 컴퓨터를 전공을 해서 대학은 안 가고 그걸 하면 유리해지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업들이 채용하는 패턴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의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멀기도 하고 모호하니까 기업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도기라고 보거든요. 이러다가 다시 학벌로 돌아서기도 할 거고 이러다가 다시 다른 채용의 기준을 찾기도 하겠으나 지금은 이런 변화를 가지고 사교육 시장이 바뀌기에는 연결고리가 너무 모호해진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 혹은 성적 열심히 올려서 좋은 대학 들어가 놓는 게 기업들이 어떤 채용을 하더라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심지어는 채용과 무관하게 평생이 나름대로 소득이 보장되는 의대 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선택이라서 이거는 기업들의 채용 문화가 바뀌는 것과 이게 뭔가 달라지는 것과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용을 바꿔서 입시를 바꾸는 거는 아 근데 채용을 바꿔서 뭘로 뽑을까?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차라리 뭐 전국의 기업의 채용이 서울대에서 한 명, 연세대에서 한 명, 고려대에서 한 명 이렇게 골고루 쿼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 굳이 저기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 만약 기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근데 그게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그럼 중고등학교 때 그게 채용이 다양해지는 장점은 사교육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입시에 실패하는 아이들에게 위로는 될 수 있죠. 아 괜찮아 너무 좌절하지 마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굳이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요즘엔 괜찮은 기업들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기는 있어 그러니 그 채용이 다양해지는 게 나쁜 결과는 아닌데 다만
다양해지는 채용으로 사교육이 뭔가 줄어든다든가 이 교육 현장이 달라진다든가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차이가 있다 분명히. 가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입시 경쟁은 입시 경쟁대로 그대로 있고 입시 끝난 다음에도 기업에 들어가려고 또 스펙 경쟁을 하게 될 더 하게 될 수도 있다. 혹시 그렇죠. 예전 같으면 그 취업 걱정 안 했던 큰 좋은 기업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그 어떤 그 맥락들을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일리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천착을 했었던 그 부분들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그 투자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그 판단, 소비자의 판단을 일단 저희는 좀 중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 분석이라든지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하기 이전에 실제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들의 그 욕구를 우리가 좀 본 것이고 저 욕구가 사실은 그 변함이 없이 한 10여 년 동안 일관성 있게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학벌 스펙이 아닌 방식으로 이 채용이 이루어진다 할 때 그러면 뭘 가지고 사람을 뽑는 거야? 저 좋은 그 기업에 라고 할 때 그 기업이 주는 시그널 그리고 그 기업이 뽑고자 하는 인재의 상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아 그러니까 초중고 시절에 우리가 대학 입시 다 포기하고 뭐 좀 전혀 다른 거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인재로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그러면서 사교육 소비 형태에 좀 건강한 어떤 방식의 좀 변화가 좀 찾아올 것이다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 채용과 관련된 내지는 뭐 일자리 선택과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초점 일을 하면은 그만큼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변화가 실제로 사교육비 이 증가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요인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말씀하신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요인들과 또는 이 채용에서 학벌 스펙 중심의 어떤 그 이제 그 관행이 미치는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운동 저희들이 하는 접근의 가능성과 한계를 좀 정밀하게 따지는 그런 방법을 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건 진행하면서 네, 다른 부분의 갈래도 같이 좀 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최근에는 또 의사들의 숫자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논쟁이 뜨겁잖아요. 근데 의대 그거 살펴보다 보니까 다들 알게 된 게 이제 뭐 교육에 관심 없는 분들도 의대 가려고 모든 이 자녀 있는 집안이 다 특히 공부 잘하는 집안들은 다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게 엄청 과열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 반도 있고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또 기업에서 채용하는 문제하고는 다르잖아요. 좀 다르죠. 저희가 채용 문화를 전반적으로 채용 관행을 전반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조사를 좀 해봤는데 변함이 없는 그 트랙이 있는데 그 영역이 대학 교수를 뽑는 것과 그리고 의사 뽑는 그 영역은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역은 사실은 좀 아직도 변화가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의대 정원 그 논란 문제라든지 또는 의대에 좀 올인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교육 내지는 사교육 행태를 좀 보면 저희 교육계에서는 어떤 우려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의대에 몰빵하는 이런 그 흐름들이 결국은 기초학문 이공계 인력을 싹쓸이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 더더군다나 외고 학생들에게 의대 진학반을 따로 이제 꾸려가지고 거기서 대비해주는 그런 그 행태까지 있으니까 이것은 매우 이제 건강치 못한 그 방식이고 못 봐도 이 N수생 양산의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의대가 합격이 안 되면 N수를 하고 지방사립대 의대 가면 인서울권 의대 가려고 또 N수하고 또 스카이대 의대에 들어가려고 N수하는 이 국가적으로 이 청소년들에게 너무 많은 낭비를 좀 이렇게 가중시키는 그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기준과 관계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일자리 좋은 일자리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돈과 안정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확보되면 좋은 일자리다. 그러니까 의대 졸업하면 평생을 그렇게 직업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마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 돈과 안정성이 다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실제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 두 가지로 모든 이제 이 아이들의 진로를 좀 설정해 가니까 그로 인한 그 불행이 너무 심각한 거죠. 뭐 돈과 안정성이 좋은 직업의 기준이 되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대체로 다 비슷할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유독 특징은 어떤 직종이 돈과 안정성에서 우월하다면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회에서는 그 직종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그렇게 되면 그 직종에서 그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미국에서 요즘 다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대학생들만 뽑으니까 전 대학들이 다 컴퓨터 사이언스로 학생들을 배출하니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머들 연봉이 상대적으로는 높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치솟지는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은퇴 후에 남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은퇴 이후에 회사를 다니지 못하는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그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에서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직종의 이른바 인기 경쟁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한다면 그쪽에 정원을 늘리고 가만히 두면 이제 시장 원리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라이센스의 그 발행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그동안 그렇게 늘리지 않거나 늘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기업들의 채용 관행을 바꿔봐야 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얘는 의대 갈 친구, 의대 못 갈 친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의대 갈 성적이 안 되는데 의대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의대 특수반을 보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초등학교 6년 내내는 얘가 중학교 때 어떻게 좀 여서 열심히 하면 내지는 중학교 갔으면 중학교에서 좀 더 열심히 하면 의대 갈 수도 있잖아 이론적으로. 벌써 포기하긴 이르지. 포기하기는 이르지가 되는 그 시점까지의 나머지 그 전의 사교육은 그냥 매우 치열해지는 거예요. 설명 주셨듯이 의대생을 뽑는 루트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의사는 1년에 3,000명을 뽑든 5,000명을 뽑든 전국의 수십만 수백만 아이들 학생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실제로 의대에 그 진학에 몰두하고 있는 흐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 제가 아까 기자님께서는 돈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뭐 세계적인 추세다 이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좀 이것이 지나친 부분도 있고 또 하나의 그 어떤 그 고려할 점은 이게 돈과 안정성이 직업 선택에 그 이 말하자면 이 진입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요소이게 되다 보면 그 직업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목표는 사라지거든요. 이제는 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는 그러면 환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지? 교사로서 내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의 만족도의 문제는 사실 돈과 안정성 외에도 다른 요소가 좀 있는데 저희가 직능원의 그 조사를 좀 이렇게 눈여겨봤습니다. 2007년, 8년 꽤 오래된 조사고 그 후에 별로 이제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직업 간 그 만족도 조사를 좀 했는데 한 140개 직종이었어요. 그 직종에 조사를 해보니까 뭐 항공기 조종사라든지 또는 뭐 작가라든지 또는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상위가 있었고 네, 흥미있게도 네. 제일 꼴찌가 140인가요? 모델이더라고요. 그리고 모델이고 그다음에 꼴찌가 의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 만족도가 아주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돈과 안정성은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그 의료직을 수행하는 그 당사자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는 정도가 아주 바닥을 치니까 그 의사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의사로 살아갈 사람은 살아가게 해야죠. 환자를 이 치료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또 그렇게 만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아이들을 키워서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한 아이들을 돈과 안정성이라는 어떤 목적으로 아이들 끌고 가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삶에 총체적으로 불행을 느끼는 그런 방식은 정말 피해야겠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학부모 대상 강연을 가서 좀 하게 되면 그중에 의사들도 있습니다. 예. 다 맞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에 좀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의사들은 가족이 제일 좋다고 본인은 너무 많이 일하고 오래 일하고
일이 별로 재미가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듣기는 했는데 의사직이라는 것이 사실 의사직을 수행하는데 좀 그 이제 그 의사직을 수행하는 사람들 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실 연구직에 맞는 아이들의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공부를 잘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어떤 일든 깊게 파고 글 쓰고 생각하고 남하고 이게 같이 사귀면서 이게 노는 거 별로 그렇게 크게 흥미 못 느끼고 연구직에 맞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서비스직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사람 만나서 상대하는 서비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미스매칭이 좀 심한 것도 문제인 거죠. 근데 의사들이 뭐 그렇게 만족도가 낮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그건 기대했던 것보다 안 좋다는 거겠지. 아니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의대 다니다가 그만둔 혹은 의사하다가 그만둔 의사 자격증은 있는 연구원 혹은 뭐 의사 자격증은 있으나 기자 뭐 의사 자격증은 있으나 뭐 병원 관련 컨설팅 의사 자격증은 있으나 병원 기자재 납품 영업 이런 사람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사표를 던질 수 있는데 계속 그거는 하시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건 뭐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눈높이가 높아서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그 돈과 안정성이 직업 선택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직업들은 그 돈과 안정성이 너무 공고해요. 이른바 그 좋은 직업 가고 싶어 하는 들어가고 싶은 직장 보면 라이센스 있는 의치 한약수 앤드 교수 대기업 공기업 이런 것들이 한 번 들어가서 한 번 오케이만 되면 입사만 되면 한 번 입학만 되면 평생 동안 그 직위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매우 안정적이죠. 매우 안정적인데다가 안정적이면 돈을 못 벌거나 돈을 많이 벌면 불안하거나 해야 되는데 안정적이면서도 돈도 잘 벌어요. 이런 구조니까 이 안정적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이 안 생긴다는 거거든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에서 아니 나 그만할래 나 의사 너무 힘들어 생각보다 안 좋네 라고 해서 나오는 분들이 생겨야 야 그래도 나는 지금 요즘 안경사 하다가 의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뭐 다시 대기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되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으니 당연히 결혼도 안 생기고 그러면 25살 전에 뭔가가 결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인생 역전이든 인생 변화든 안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 25살 이전에 나의 인생의 직업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직업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중간에 바뀌지도 않는데 25살 이전에 누군가가 나는 저기에 가고 싶습니다라면 내 능력을 뭘로 입증하겠습니까?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28살에 처음으로 입사라고 하는 절차를 저도 밟아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내라고 하는데 아니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것밖에 없는 내가 무슨 소개할 게 그렇게 있고 무슨 이력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쓰라고 하면 저는 1900몇 년대 뭐 저 엄하신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님 밑에 태어나서 동네에서 뭐 친구들하고 자기소개서에 쓰지 말라 이건 지루해라고 하는 걸 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뭐가 차이 나겠습니까? 성적, 학교 이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25살 언저리에서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한 번 직업이 결정되면 그 직업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한 번 교수가 되면 연구 실적이 어떻든 강의 능력이 어떻든 잘리지 않는 한 번 의사가 되면 어떻든 간에 역시 그만두지 않는 한 번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면 그게 업무 성과가 좋든 안 좋든 자를 수가 없는 근로기준법 한 번 공기업에 들어가고 나면 굳이 퇴사시키지 않아도 되는 이 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을 바꿔야 패자부활전도 있고 30살에도 대기업에 들어가고 40살에도 의사가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거는 그대로 두고 너희들이 뭘 다른 거를 좀 전인교육을 시켜서 뭘 해라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사하고 교수는 그런 것 같고 근데 대기업도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많이 나오고 또 들어가는 채용 과정도 또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떠세요? 좀 살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채용에 있어서 학벌 스펙 중심의 채용을 공기업과 중소기업은 좀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공기업은 아예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어떤 채용을 하든지 나는 우리 아이 거기 보내고 싶지 않아.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데 나머지 영역들, 나머지 영역들은 상당히 좀 변화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스타트업하고 IT 기업, 외국계 기업이 그 변화가 굉장히 좀 그 드세고, 그리고 또 금융권과 언론사들도 최근 들어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곳도 많이 있고, 물론 전통적인 방식도 여전합니다만, 대기업들이 그전에는 그 대규모 정시 채용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수시 채용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경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그 사람을 좀 뽑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이제 많아지니까 이게 스펙과 학벌로 그 사람의 능력을 추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도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대기업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떤 대기업의 또 금융 대기업의 채용 총 책임자를 좀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거긴 공기업인데요. 그래서 당신들 지금 학벌을 보지 않는 채용 방식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만약에 학벌을 볼 수 있게 허용을 한다면 그대로 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의 그 경쟁사는 우리은행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국민은행 같은 곳이 아니고 토스와 카뱅과 같이 그렇게 핀테크라고 하는 그런 그 기업들, IT 금융권 그 기업들하고 경쟁을 한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전부 다 채용하는 방식, 사람을 뽑는 방식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많이 뽑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채용을 하다가는 우수한 인재를 우리가 뺏길 수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블라인드 채용을 계속 고수하고 더 나은 채용 방식을 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기업들조차도 지금은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를 뽑거나 교수를 뽑는 그 트랙에서 그러니까 학벌 스펙을 필수값으로 여기는 그 트랙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 흐름들이 이제 IT 기업과 스타트업과 육계 기업이 선도하면서 또 공기업이 선도하면서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굉장히 확고한 그런 어떤 추세에 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좀 확인을 했죠. 근데 지금 말씀도 갑자기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기업이 그렇게 채용을 바꾸니까 더 의대로 몰리나? 왜 이진우 기자님 서울대 공대 다니실 때만 해도 서울대 공대가 뭐 의대하고 별 차이 안 났죠. 입시에서. 근데 지금 막 그런 상태인데 대기업이 그렇게 채용을 바꾸면 학벌이 별로 필요 없다고 그러면 사실 그것과 의대 진학은 무관하고요. 의대는 진학, 오히려 진학만 하면 끝까지 보장이 되는데 오히려 스타트업 쪽으로 이 대기업 많은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S등급의 그 대학들의 그 학생들이 과거에는 대기업으로 가고 그다음에는 이제 B등급 아래로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스타트업으로 되고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좀 만들어진다. 기업에 가기로 한 거죠. 사람들은 또 이제 스타트업에 먼저 가는 경우도 또 많이 이직도 있다. 하고요. 1년 만에 뭐 27% 정도가 신입사원이 이직하는 정도니까요. 이직 많이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삼성전자도 네. 1년 만에 상당수가 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진우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뭐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이제 서울대 공대를 나와도 취업이 불안하니까 학벌로는 안 뽑으니까 그러니까 다 의대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미 서울대 공대보다는 의대 커트라인이 높아진 상태라서 서울대 공대생들이 죄송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의대를 그동안은 안 가다가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만 기본적으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고소득이라면 초등학생들을 중학생들은 능력과 무관하게 그 직업을 향해서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교육이라고 하는 건 계속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항상 우리는 그 입시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사회 구조를 생각하자니 답도 없고 이미 이익 단체들의 충돌이 너무 강하니까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거 말고 이거를 좀 어떻게 고쳐보면 어떻겠느냐라고 100번 들여다봐도 그게 안 나오는 게 뭐 그게 그런 원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입시로만 뽑지 말고 다양한 다른 걸로 뽑아보자 라고 할 때 그 다양한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게 그게 더 스펙 경쟁, 사교육 경쟁을 더욱더 불러일으킵니다. 실제로는.
실제로는 다양한 루트로 뽑는다고 하는 걸, 그 다양한 루트라고 하는 걸 뭘로 입증하죠? 예를 들면 저는 매우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루트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뭐 대학교도 중퇴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라고 할 때 그거를 와 그걸 뭘로 만들지? 예,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학업에 몰두하기보다는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막 일하러 오는 동남아 노동자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 저기 뭐 여기저기 살지만 뭐 일요일 날 되면 이태원에 뭐 무슬림 사원에서 있기도 하고 누구네 집에 가서 뭐 그 밥을 같이 만들어 먹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들과 보냈습니다. 뭐 인도 파키스탄의 친구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입사할 무렵에 저의 그런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무슨 라이센스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행사에 다녀온 무슨 수료증도 없고 없으니까 그냥 그 경험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적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말고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죠. 무슨 뭐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결국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가 이제 설명되고 입증될 수 있는 코스를 밟아야 그게 입증이 되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그걸 우리는 다 스펙이라고 하지만 스펙을 안 봅니다. 어떻게 안 보죠? 그럼 면접에서 뭘 물어볼 건데요? 뭐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이걸 물어보나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게 결국은 그게 다 이제 사실상의 스펙이고 예. 근데 이제 그 점에서 이제 다양성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 이야기도 학벌 스펙을 보지 않는 채용 방식의 그 반대가 어떤 다양성이라기보다도 직무에 맞는 능력을 입증하는 그런 스펙은 그걸 중심으로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스펙을 볼 수 있는 도구들이 과거 10년, 20년, 30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발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IT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이력서를 쓸 때는 이전에 그 어떤 우리의 그 아주 고정된 어떤 표준 이력서가 있잖아요. 네네. 그 이력서를 쓰지 않고 자유 이력서라고 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삶을 쭉 풀어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라이선스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을 자유롭게 풀어내고 그것을 면접 과정에서 설명을 해내고 그리고 실제로 이 그 실무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 과제를 주고 그리고 그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기술 면접을 좀 본다든지 그래서 그런 방식이라든지 또는 뭐 추천이라든지 또는 다단계 면접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다 펼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사가 중요하게 보는 그 능력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을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학벌 스펙이 유능함을 판단하는 추정치였어요. 이 도구들이 유능함을 판단하는 100% 보장은 안 되는데 다른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만들어지니까 학벌 스펙의 기능이 많이 좀 이렇게 옅어지면서 직무 적합한 스펙을 중심으로 그 사람 역량을 보기 시작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같은 말씀 드린 건데요. 네네. 그 어떤 취지인지도 이해도 되고 우리 사회가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려보면 송 대표님 그러면 네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회사들이? 네.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각자의 회사가 필요로 한 진짜 그 업무 적합도가 높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그 업무 적합도에 맞는 특성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고요. 네. 그러면 학생들은 뭘 준비해야 되죠? 내가 1학년 때부터 나는 저 회사에 입사할 거야 라고 찍어서 네. 그 회사의 업무 적합도에 맞는 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턴도 거기서 하면 되고 뭐 그 회사라고 하는 게 그 업종이 이렇게 딱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난 그 혹시 그러라도 그 회사 그 전에 망하거나 경기가 안 좋아서 그 회사가 그때 사람을 안 뽑거나 그 회사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죠? 난 저기에 맞춰놨는데? 그러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어떻게 뽑는지는 이해도 되고 왜 그렇게 뽑는지는 알겠으나
어차피 여기도 맞춰보고 저기도 지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쓸 때 헷갈리고 은행권 수업할 때는 은행권용 자기소개서, 광고회사용 자기소개서, 공기업용 자기소개서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맞추고 뭘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맞추고 준비할 게 더 다양해지는 거예요. 더 예전 같으면 야 이런 걸 하지 마 이런 거 하면 돼 라고 하면 차라리 거기에 몰두를 하겠는데 그러니 더 힘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인턴의 기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전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근데 그 인턴의 기회라고 하는 게 이미 아버지의 힘 아닙니까? 어떡하죠 이거를 그럼 또? 그러면 그건 점점 더 공정해지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기업들은 그때그때의 니즈에 따라서 채용 방식은 바뀌지만 우리 사회가 어떤 회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정도가 여전히 공고하다면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정도가 여전히 공고하다면 채용 과정의 변화라고 하는 건 때때로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노이즈일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네. 곁들이는 겁니다. 여기 그렇다고 그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채용 과정을 다시 그냥 뭐 일률적으로 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변화가 이거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른 거를 같이 건드려야 되고 다른 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운동 하던 제가 이제 20년, 30년 교육운동 하다가 이 영역, 경제 영역으로 와서 일을 할 때는 사실 문외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점만 집중할 뿐이고 나머지는 경제개혁을 하시는 분들의 몫이고 그분들 역할들을 잘 하셨어야죠. 네, 그건 이제 그 역할이고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를 특정한 그 직업을 목표로 해서 아이들이 진로를 좀 준비하면서 학교육을 받는다 할 때 말하자면 학벌 스펙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보면 도대체 나보고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불평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기업들이 저희가 실제로 좋은 채용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사회에 알리는 캠페인을 2년 동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한 30, 40여 개 정도 기업들 앞으로는 더 많이 이제 만들어 갈 건데요. 그런데 그 기업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 기업들은 실제로 아주 채용에 대해서 진지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런 방식의 채용을 전통적인 방식의 채용을 버리고 왜 이런 방식의 채용을 하느냐 당신들은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그런 선택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원한다. 두 번째, 우리 회사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제발 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 자세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깔고 두 번째로 그 위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은 그 위에 얻는 거죠. 그런데 기술과 지식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챗GPT에 먹힌다든지 또는 기술의 발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자격증이 어느 날 그냥 소멸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능력들이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자립심이라든지 소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 이런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굉장히 좀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초중고 학교에서 길러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실은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봤고 그래서 저는 이 신호는 너무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교육이 그것을 받아내지를 못하고 종래 대학 예, 그리고 또 스펙을 갖추기 위한 이 준비로만 갖추다 보니까 문제 해결력이 아니고 정답 찾기 그리고 또 암기 능력 여기에 초점 맞추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정작 기업에서 쓸모 있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양성도 아주 무제한적인 다양성으로 이 구직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보편적인 능력들을 요구하는 그 전제가 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마지막에 목표가 취업을 잘하는 것이고 나중에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면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해서 교육을 시켜도 그러면 아주 최대한의 좋은 대학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적 순위로 높은 대학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종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학교에서든 뭐 사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들이든 그걸 준비를
사실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네, 그렇죠. 생각하시는 그리고 거네요. 이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어떤 직업군이 지나치게 고수입이라든지 안정성이 대단히 높아서 다른 직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그럴 경우에 사실은 그로 인한 병폐가 너무 심각한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좀 어떻게든지 풀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푸는 것과 동시에 그 영역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굶어 죽거나 아니면 불행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돈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일자리에 비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그 직종일지라도 자기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쓰임받고 경제적으로 내가 여유는 있지 않지만 자립할 수만 있기만 한다면 그 정도로 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오히려 그 내용들, 자기의 역량과 자기의 어떤 적성들을 버리고 그렇게 돈과 안정성을 획득하면서 내면이 비어있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나라고 하는 흐름들도 있고 그 흐름들을 강화하는 것들도 별도로 문화운동으로 필요한 거죠. 저희는 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이진우 기자가 상위 10%가 근데 너무 독보적으로 소득하고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흐름들이 좀 다각화될 수 있도록 진로의 경로가 다각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좀 있는데 이제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엘빈 토플러가 과거 한 십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하는 방식을 봤더니 아니 젊은 시절에는 자기가 가슴 끓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모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학원과 학교에서 12시간, 10시간씩 그렇게 붙들어 매어서 이렇게 잡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공무원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직종으로 이 젊은이들이 몰려가고 있는 그 세태가 현실이긴 하지만 이것을 당연하다고 보지 않고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식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어떤 그 개혁도 좀 진행하면서 동시에 그 마인셋을 바꾸는 어떤 그런 운동들도 직업의 본질이 뭐냐 그 직업의 그 가치가 뭐냐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 사회에서 이런 그 새로운 방식의 어떤 다양한 직업의 경로를 밟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불행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공무원이었거든요. 교사 공무원이었는데 제가 그만두고 지금 시민운동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지만 저는 불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료직이라든지 또는 공무원 된 것에 대해서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도 너는 어떻게든지 가. 그럼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범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뒤에 생계가 따라온다. 경제적인 지원이 따라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근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관찰하셨어요? 또는 뭐 교육 과정을 바꿔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희 우선 그 기업에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서 한 30여 개 군데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도 좀 갔었고 그리고 세븐일레븐도 갔었고 그다음에 그 핑크퐁 컴퍼니라고 그 아기상어 동영상으로 대박을 친 회사 거기도 갔었고 수많은 이 젊은이들에게 그 매력적인 회사에 가서 이 남다른 채용을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학벌 스펙을 이제 그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실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아내고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데 적합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느냐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고요. 재미있게도 그분들이 그 회사의 사장님도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또 그 채용 총 책임자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쿠팡이라든지 이전에 뭐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와서 일을 하고 또 몇 년 후에 자기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저는 걱정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당신은 어떻게 입시 경쟁 교육을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받아왔는데 왜 당신은 유난히 당신의 친구들과는 달리 지금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안 요인을 극복하고 그렇게 지금 어떤 삶을 즐기느냐 물어봤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배운 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내가 무엇인가 저지르려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말린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초중고 시절에 아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자 할 때 그것을 말리지 않고 부모의 그 품속에서 마음껏 시행착오를 하면서 실패를 하게끔 만든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포인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업도 정말 유능한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길러지고 있는 대안학교들, 혁신학교 이쪽 아이들은 분명히 대학을 가서도 같은 대학 출신일지라도 뭐 제가 이제 뭐 연세대학 얘기를 좀 제 지인이 연세대학 이제 자기 자녀를 보냈는데 같은 연세대학 출신인데 대안학교 출신 연세대학 학생하고 일반 그 공교육의 연세대학 출신하고 너무나 배우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아이들로 그 키우는 것이 좀 중요하고 그렇게 자기 역량을 키우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지식과 기술을 땡겨가지고 특정한 학벌 스펙을 갖추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특정한 학벌 스펙을 따야지 내가 안정적인 직업 세계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몰입하다가 나중에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기업에서도 직업 세계에서도 별 필요 없는 인재가 되는 것을 너무 허다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거죠. 이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이진우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은 네. 지금 기업들은 상당히 변화하면서 그냥 자기, 그러니까 아까 뭐 입증할 방법이 별로 없다고 하셨지만 어쩌면 이제 그 다문화 활동에 굉장히 익숙한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이진우 기자님을 받아줄 준비가 이제는 기업이 돼 있는데 오히려 오히려 그분들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그냥 입시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지원자들이? 같아요. 지원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느 정도 그럴 여지가 거예요. 있는데 뭐 그럴 거예요. 뭐 그런 변화가 조금씩 바꾸기는 하겠죠. 저는 입시의 변화 자체가 뭔가 잘못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잘한 변화들이 실제로도 있죠. 현장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뽑는 게 실제로도 맞고요. 다만 이제 어디를 건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왜 우리나라에는 설명하셨듯이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굶어 죽지 않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 맞죠.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젠 굶어 죽게 놔두지 않죠 사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사회의 그 계층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위 10% 직업이 아닌 하위 7, 80% 직업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동남아에서 같은 나이의 청년들이 와서 채우잖아요. 그럼 그들의 눈에는 좋은 직업이 왜 우리의 눈에는 안 좋아 보이겠어요? 라고 생각하면 상대적인 눈높이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상대적인 직업의 눈높이라고 하는 게 물론 고소득도 있고 저소득도 있으니 그래프가 이렇게 평탄하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래로 깔리고 또 다른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상위권에 이렇게 있다고요. 그게 말씀드린 대기업, 공기업, 라이센스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 단절을 깨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단절의 힘이라는 게 뭐예요? 의치 한약수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라이센스를 주면서 그 시장 원리에 따라서 풀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를 이렇게 6년씩 공부해서라도 나는 그 직업을 갖겠다고 하고 그 직업이 돈이 잘 벌리는 이유가 뭐예요? 수요가 많으니까 그 동물도 많이 기르고 몸도 점점 더 아파져 가고 피부 미용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기니 그럼 나도 그럼 그 공급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거를 열어주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게 소수로 닫혀 있으니까 동물 아프신 분은 줄을 서시오라고 하면 그냥 100명씩 줄 서고 그러는 게 부르는 게 값이고 그러다 보니 다른 직업이 뭐 우리 회사도 좋아요 나름 좋아요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합니까? 어차피 상대적인 건데. 또 하나는 그 대기업은 왜 좋고 왜 안정적이겠어요? 노조가 올려놓은 그 임금이라고요. 그게 그 노조가 그 임단협에서 올려놓지 않고 시장 임금에 맡겼으면 왜 현대차에서 똑같이 타이어를 끼우는데 현대차 소속 정규직은 1억이고 여기는 4천만 원이겠냐고요. 그거 말고 설명이 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 특정 직업의 카르텔 요 인원한테는 똑같은 일을 해도 더 이상 요 혜택을 남에게는 주지 마. 우리만 가져가야 요거를 우리가 독점해서 우리가 나눠 갖지 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곳만
그렇게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번 못 들어가면 잘 못 들어가죠. 왜? 저성과자라고 해고를 할 수 없는 이런 문제. 그거를 자유롭게 풀어주면 이 경사가 이렇게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설명하셨듯이 야 어떤 회사를 가도 거 비슷하고 의사를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더 안정적이거나 특별하게 고소득도 아니고 물론 수요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으나 어차피 저기도 저쪽이 잘 될 것 같으면 너도나도 가서 다 저거 하기 때문에 세상에 안정적인 고소득이라는 건 잘 없어.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더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목숨은 어떻고 몸은 어떠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죠. 이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구조의 입 장벽이라는 게 이게 뭐겠어요 이게. 그런데 물론 그거를 송 대표님한테 없애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야 끝내주는 경제 뭐하냐 그거 안 없애고 지금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 구조가 그대로 살아있는 한 하위의 어떤 제도를 바꾸는 건 그냥 작은 시도들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아니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바꾸겠나 하는 겁니다. 근데 의대 라이선스 풀고 의대 정원 늘리면 이게 당연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변호사 라이선스 무너졌잖아요.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 미국에서 뭐 한다는 그 이른바 탄력적인 채용 들여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반도체처럼 2나노 공정을 개발해야 그게 우리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정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고 이건 세력의 문제인데 그건 입시제도 바꾸고 입사제도 바꾸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기도 하고 그러나 더 어렵다면 그건 세력 다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네. 저는 그 부분에서 100% 공감을 좀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그 어떤 그 특정한 그 직업이 그 성을 쌓고 그 안정성과 그리고 그 어떤 부를 독보적으로 좀 확보하고 있는 이 영역들의 그 어떤 그 어떤 특권들을 좀 해소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저는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갖는 저 시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변할 때까지 행복할 수 없는 거냐.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를 받아들이고 나는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나는 부러워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내 직업에 대해서 그 어떤 의미를 못 찾아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자기 의사들 가운데서요. 저희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저희 사교육걱정상 후원자 가운데서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는 너무 좀 이렇게 놀랐어요. 자기는 의사직이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병원에 응급실에 환자가 올 때 가슴이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가슴이 뛰냐 했더니 환자를 치료해서 회복시켜주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자기는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사일지라도 그런 의사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의사로 키워주지 않은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저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 굉장히 고소득을 보장된 그 의사직에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또 의사들 사이에서 그 세밀한 또 랭킹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 속에서 서로 고통받고 상대적으로 평가받으면서 또 그 안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끝도 없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 상대적인 그 평가 시선 기본은 우리가 마련해야겠죠. 최저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그 윗단에서 싸움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직업의 본질을 수행하면서 만족을 느낄 것이냐 아니면 남하고 비교해서 계속 끊임없이 내가 올라가는 일들을 하다가 내 내면이 비우게 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선 굵은 어떤 메시지나 변화의 전략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인물이 저기에 있는데 제가 보기엔 상위 10%라는 고인물이 딱 있는데 이진우 기자님은 그걸 깨트려가지고 흘러나오게 하면 이게 다 섞이면서 이게 문제가 아래에서 올라가려는 힘이 줄어들고 효과 빠른 약일 것이라는 거죠. 그런 거고 의사 정원 확대죠. 동의합니다. 송 대표님께서는 일단 그거는 너무 요원하니까 아니요 그걸 해야죠.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해야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여러 종류의 물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게 좀 말랑말랑하게 좀 바꾸고 아니 저는 뭐든지 저는 운동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회를 변혁시킬 때 특정한 어떤 담론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환원주의 저는 그것은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만 덜 중요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때때로 더 중요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채용에 대한 일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딱 하나만 덧붙이면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떠한 성역을 깨뜨릴 때 그 성역 안에 보호를 받고 있는 분이 불쌍한 분인지 가난한 분인지 부유한 사람인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성역이라면 그거는 합리적으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거는 깨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타다를 허용할 거냐 택시기사님들을 보호할 거냐라고 할 때 택시기사를 보호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물론 택시기사님들의 저항도 매우 심했죠.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유지하고 그 숫자를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사들의 저항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풀자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면 야, 그 택시기사님들 그거 좀 먹고 살게 해주지. 그걸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 하는 그거 벤처한다는 친구들은 연봉이 더 많잖아. 의사는 이거 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것들이 저렇게 저항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항은 누구나 하는 거고 돈이 많고 적은 건 그 사람들 상황이니까 이거는 열어줘야 할 것이겠구나. 카르텔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그거는 원칙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그때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카르텔들이 저항하잖아요. 이거 여론만 잘 타면 지킬 수 있고 여론을 잘못하면 못 지키는 이런 원칙이 안 지켜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항상 그 카르텔에 대한 우리의 잣대도 다르고 그러니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안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의 논란에서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택시기사들의 라이센스는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으니까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타다 반대. 근데 지금은 의대 정원 확대 찬성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논리의 연결 구조가 애매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노동시장 변화에 방점을 찍으시고 이 채용 문화 변화에 방점을 찍으셨는데 두 개가 배치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 사실. 그렇습니다. 네. 줄탁 동기라고 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바뀌는 걸 테고요. 그리고 이진우 기자님은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정확하게 딱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죠? 그리고 택시기사 라이센스 문제하고. 저는 의대 정원도 5천 명이지만, 네. 그 한 100만 명이 공기업과 대기업에 붙어 있잖아요. 이 100만 명 이게 더 크죠, 의대보단. 그러니까 이것부터 깨뜨려야죠. 그런데 송 대표님은 네. 만약에 저런 액션이 네. 이 채용 문화 쪽에서 있다고 한다면 또는 뭐 교육 쪽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뭔가가 있나요? 그 대규모를 좀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뭐 이 학벌 스펙 중심의 채용을 좀 완화시키고 그리고 또 역량 중심의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을 위해서 이제 좀 채용을 하자라고 하는 그 저희들의 그 어떤 수평적인 그 어떤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법률이 좀 개정이 되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우대하고 장려하는 그런 그 제도가 좀 만들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전통적인 학벌 스펙 중심의 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금지하라 이렇게까지 제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로운 변화를 좀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그렇게 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업의 블라인 채용은 법률로 제정돼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 있습니다. 이제 카르텔이라고 하면 그게 약자들의 카르텔이든 강자의 카르텔이든 그 카르텔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데 저는 약자는 좀 지켜줘야 되고 강자는 좀 겸손해져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약자들의 카르텔은 카르텔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존권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그 대체를 좀 이렇게 그걸 세우면서 좀 풀어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야 뭐 이제 큰 틀에서 쟁점은 별도의 문제인 것이고요. 저는 어쨌든 좀 그런 그 흐름들이 좀 만들어져야겠다. 아, 누가 약자인지 토론하는 것도 한 시간 넘겨가지겠는데. 그걸 정할 수 대기업 노조, 공기업 노조. 그걸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약자를 보호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는 택시기사를 하다가 힘들어진 분이든 의사를 하다가 망한 분이든 슈퍼마켓을 하다가 망한 분이든 무슨 사업을 하다 망한 분이든
절대 빈곤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이거는 맞춰줘야죠. 그렇죠. 그거는 이거는 국가가 시스템으로 맞춰줘야죠. 100% 이 출신이 뭐냐는 거에 따라 다르죠. 그런 시스템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네. 거죠. 그러나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이미 있는데 왜 이 일자리를 없애는 걸 막느냐 하는 겁니다. 이 카르텔 깨는 걸 왜 막느냐 하는 겁니다. 안전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전망 있으면 이 안전망의 수준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이 고민은 해야 되지만 그런 거 깨자고 안전망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전망이 좀 불안해 보인다는 이유로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그럼 빨리 안전망을 만드든가. 그게 안 되니까 어디 보자, 이분들은 가난한 카르텔인가 부유한 카르텔인가 보고, 부유하면 깨고 가난하면 내비두고 하니까 이게 원칙이 아무것도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난하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기 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때그때 여론이 중요하고 언론이 중요하고 분위기가 중요하고 선거 얼마나 남았느냐가 중요하고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딱 요약이 되네요. 관일 분명하신데 네. 그거 실행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 난관이. 하여튼 오늘 정리를 이렇게 해보자면 노동시장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기존의 카르텔을 깨트리는 거다. 물론 약자에 대해서는 개인을 보호해야 되겠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이렇게 아예 특권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사교육 문제 해결된다. 또 채용을 좀 유연하게 역량 중심으로 하면 사교육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네. 채용을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회사들이 매우 예를 들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뽑기도 하고 회사 안에서도 굳이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을 뽑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다. 내지는 경험에 따르면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 이게 무슨 뭔가 적응과 퍼포먼스를 나타내 주지는 않는다는 경험은 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당연히 기업 경영하면서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일부 잘못 뽑으면 그게 이제 조직 안에서 감당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차라리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큰 조직은 그런 몇몇에 좀 아이고 잘못 뽑았네 이 사람 이런 분명히 있더라도 조직이 크고 시스템이고 카르텔이기 때문에 잘 돌아갑니다. 거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곳에서 사람을 잘못 뽑으면 이 조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신중하게 잘 뽑을 수밖에 없고 그런 허리가 되는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성장도 하고 커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스타트업이 많이 나타나고 생동감 있는 기업들이 자꾸 탄생을 하고 누군가는 그걸 위해서 창업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생태계가 많이 만들어져야 그냥 짧게 요약하면 공정하게 뽑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그래야 그 아래에 있는 다른 다양한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데 자꾸 이제 제가 어떤 특정한 그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오늘의 주제와 직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회사가 많이 만들어져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좋은 회사라고 하는 게 뭐 처음부터 대기업일 수는 없으니까 스타트업부터 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 좀 크려고 하면 사람 뽑기도 어렵고 뭔가 성장이 잘 안 되는 여러 이유가 사회 안에서의 이 구조조정이 잘 안 돌아가고 있어서 사무실이 왜 이렇게 월세가 비싸요? 보면 이미 많은 회사들이 그 월세 내고 있으니까 비싼 거 아니겠어요? 공실이 생겨야 사무실이 싸지죠. 그런데 저 회사는 어떻게 그 월세 다 내고 있어? 라고 하면 20년 된 중소기업인데 장사는 잘 안 되지만 각종 정부 지원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비 기업들이 계속 살아있는 한 거기 다니는 직원들 그 회사가 쓰는 공간들 그 회사에 투입되는 자원들을 우리 사회가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나라가 더 좋은 기업들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는 레이오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만 인공지능 쪽에서는 사람 계속 뽑는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못 뽑아요. 인공지능 뜬 것 같아서 사람 뽑아놨다가 트렌드 바뀌면 이 사람들 정리가 안 되는데 조금만 신중하자 이렇게 되다 보면 잘 안 되는 거라서 그런 구조들이 좀
바뀌어야 좋은 기업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시도도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인재도 채용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뭔가를 건드리는 게 그게 결국은 교육도 바꾸고 사교육도 바꾸고 문화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니 다 의사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의사가 너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의사 말고 나머지 직업들을 보니까 다 그냥 그렇거든요. 그러니 뭐 의사들도 의사 돼봐야 별로 만족스럽지도 않아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저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일자리에 들어가는 채용 방식이 공정하거나 적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뭐 이제 어떤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서 특히 학부모님들의 경우는 그래 지금의 그 채용 방식이 아까 이진우 기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야기했던 방식이 정말 그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그 어떤 그 선입견 때문에 그 자기의 경험 때문에 아니야 지금은 채용 방식이 그렇게 달라졌다도 부분적인 것에 불과해라고 생각하면서 자녀의 그 교육 방식을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각 직군별로 채용의 그 변화를 저희가 이렇게 작은 소책자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 소책자로 정리해서 한 10개 직업군에서 이 변화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문가들과 통계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적인 처방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만드는데 한 7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공짜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안 읽어요. 그래서 1,000원, 1,100원짜리로 해서 이제 무조건 그래도 자기 돈 내고 좀 이렇게 보라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문화 운동이나 이런 그 교육적인 어떤 흐름들이 같이 맞춰지면 한결 어떤 경제 영역에서 변화들도 의미 있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 여기 질문을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IT 기업은 학벌 좋은 지원자를 우대하지 않을까요? 외국계 기업은 학벌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다 아니라는 뜻이겠죠? 네네.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가 많이 봤죠. 편견을 바꾸자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학벌 좋은이라고 하는 그 커트라인이 좀 낮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인서울에서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카이에서 뽑던 걸 서성한 중경외시 그 이하로도 내려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구별은 진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꼭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스타트업이나 특히 이제 IT 기업에서 좀 저희 게임 회사 같은 데 가보면 특성화도 합격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개발자 직군 제외하고 개발자 직군은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에서 네. 개발자를 안 내보내기 그러니까 때문에 영역별로 나누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양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그 영역이지 추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도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나아가서 학벌 스펙이 일 잘하는 실력에 대한 설명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설명력이 크지 않다면 그러면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 과정들은 또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이냐 하는 쪽으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증적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좀 이렇게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우리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끝내라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요. 혹시 이진우 기자님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토론하신 소감을 한 말씀. 아니, 사실은 그 입시제도에 대한 이제 사교육 문제 이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고민은 당연히 다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병으로 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게 먼저 생활습관 바꿔야 바꿀 수 있는 그런 질병인 듯 하여서 제도를 가장 제가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결국은 경쟁 구도가 같으면 똑같이 움직이는구나라는 게 학교에서 국영수만 하지 말고 전인 교육 시켜서 곤충 채집도 하고 뭐 이거 토론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하니까 제도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선행학습일 3년씩 4년씩 먼저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 모든 다양한 과목들이 다 토론식 수업이고 과제 중심이고 프로젝트 수업이고 그렇게 돌아가니까 영어 수학을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회학습을 안 하면 고등학교에 가면 내신을 포기하거나 영어 수학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이른바 치열한 전인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 방법은 고등학교 때 가서 곤충 채집도 하고 토론 학습도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수학 영어 중요한 과목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다 떼어놔야만 이게 다 되겠네라는 전략이 매우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움직이기서 이 학원 열풍, 선행학습 열풍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떻게 더 바꾸면 뭐가 되겠나. 저는 아 이게 진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차라리 학력고사로 돌아가는 게 편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술 한 잔만 하면 네. 다시 편하게 서로 하는 이유가 그게 뭔가 이걸 바꿔서 이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입시 이후에 사교육 이후에 벌어지는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건드리는 게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오히려 첩경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렸다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교육운동을 20년, 30년 하던 제가 이 경제 영역, 채용의 영역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할 때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있는 그 이 변화의 그 그룹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채용 영역의 변화를 위해서 좀 열심히 일을 좀 하겠다. 그리고 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근원적인 길들이 있다면 그것이 지옥이라도 우리는 가서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찾고 해결을 하는 일들을 하겠다 하는 마음들 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사교육 그 문제와 12년, 16년 동안 싸워왔는데 아직도 희망과 가능성을 잃지 않는데 사실은 이주 기자님께서는 많은 학부모님들을 좀 대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건 답이 없다 이 말씀을 좀 하시는데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들을 앞으로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저는 하여튼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구조가 바뀌어야 되지만 또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이제 실마리를 풀 때 뭘 풀어야 되는지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채용문화 변화 운동을 또 추진해서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오늘 아주 감사하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저희 오늘 더 토론해야 될 문제 특히 학력고사로 돌아가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음을 좀 미뤄도 이진우 기자님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모셔서 또 네. 이제 끝난 거죠? 토론하네. 아니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끝내주는 토론 마무리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점심 12시 반인데 아쉽게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찾아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다시 돌아와서 12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 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